예전에 우리 가족이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진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 정말 야. 당황했어. 이게 뭐라고 생각해? 회식하고 진짜... 돌아왔는데 할아버지가 문 뒤에 숨어 있다가 했어. 그래서 가족이 다 놀랐어. 조금 비슷해. 약간 이쪽이야. 약간 이쪽이야. 무슨 말? 할아버지 깜짝 놀래킨 거야. 할아버지가 나를 보니 할머니라고 했어. 좀 비슷해. 비슷해? 약간. 아니 그러면 되게 좋아. 아이디어가. 힌트.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야, 아까 이야기했잖아.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추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랑 뭐 자식들 다 모아놓고 자, 내 모든 재산은 사회에 기부를 한다. 그래서 가족들이 깜짝 놀랐어. 이렇게 긴 이야기 아니야. 딱 한 말이야. 어? 친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야? 그 엄마 쪽에. 아, 엄마 쪽에. 외할아버지야. 그러면 외할아버지랑 엄마랑 나랑 성격이 똑같아. 일반적이진 않은 거지. 아, 일반적이지 않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엄청 장난스러워. 일본 말로 시바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굉장히 사실 유쾌하신 분이야. 그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집까지도 웃음을 주고 가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할아버지가 유쾌하신 분이었어. 엄청 나랑 똑같아. 돌아가기 전에 이제 즐거움을 주려고 이랬어. 뿅. 돌아가실 때까지 장난을 치고 맞아요. 가셨다고? 장난은 치고 야, 갔어. 아니야, 장난 아닐 수도 있어, 진짜. 지금 생각하면. 오는지 몰라. 두 번째 힌트. 그 말 듣고 우리 가족 모두가 혼란스러웠어. 정답! 아이. 어머니한테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사실 너 내 친딸이 아니다. 이거 좀. 어? 아니야. 근데 그만큼 놀래. 사실은 나! 전. 난 사실 한국인이다. 너무 비슷해. 어 그래? 어 왔어. 난 사실 재미교포다. 아니 정성입니다. 아니. 아 정답. 어. 나는 사실 외계인. 아니다. 너무 머리 갔어. 나는 사실 중국인이다. 빈빵. 맞지? 맞아?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에서 하고 싶은 말 했더니 나 사실 중국인이야 하고 그냥 오. 돌아가시는데 진짠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이런 느낌.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름이 다츠오인데 구라를 많이 쳤어. 그래서 구라다츠라고 하는 이름이었거든? 아, 이름이 구라다츠. 이름이 구라다츠라고 마을에서 다 구라다츠라고 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 중국인이신지 진짜로? 진짜 뭐. 야 무슨 그런 장난을 하고 들어왔어. 살아생전 마지막 말씀이 난 중국인이다 하고 돌아가셨다고. 네네. 구라다츠! 구라다츠! 야 그 말씀을 평생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은 만약에 이게 뻥이고 웃음을 주기 위한 어떤 말씀이었다면 진짜 대단하신 거다, 그지? 임종 1분 직전까지 가족들에게 그럼 웃음을 주기 위해서. 할아버지께서 장난치셨던 것도 있어? 기꺼이 뻥을 치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 아빠 결혼식 때 뭐 결혼식이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없어졌어. 근데 어디 갔지 했는데 없어졌는데 결혼식에서 웨이터 옷이 입고 그냥 술을 이렇게 주고 있었어. 어머! 우리 아빠 쪽에 다 놀랬어. 우와!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와잉하고 있어. 할아버지 완전 개구쟁이셨네. 그러니까. 다음 문제. 최근에 3인가 좀 변한 것 같다. 내가 왜 그렇게 느꼈을까? 유리한테 멀어진 것 같아? 아니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좀 멀어졌어. 아, 멀어졌어. 완전히 멀어졌어. 예전에는 막 사율이 좋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막 재미교포를 몰래 만나. 비슷해. 비슷해. 카톡에 늘 뭐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다가 하트 뭐 이런 거 이모티콘을 붙였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 처음부터 이런 거 안 해. 아니 그거지. 그게 섭섭했던 거야. 왜냐면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그 방송하고 할 때는 실제 방송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잘해주다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철저히 비즈니스야. 아,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도 그 뭐라 그러나 일심이라 그러나? 맞아. 이를테면 읽고 답장 안 하는. 눈팅만 하고. 눈팅도 하시네. 눈팅. 아, 저분 너무 많이 하시네. 눈팅만 하고. 아니면 문자를 하면 일 있잖아. 그게 안 읽어. 없어, 안 읽어. 그래서 속상했어. 또 왔어. 보지도 않아. 얼마나? 100일. No. 한 달. 2주, 아니, 두 달. 며칠 맞추는 거예요? 두 달. 와, 이건 왜? 야, 두 달이면 60일이야. 그리고 웃긴 게 나랑 같이 어떤 촬영 잡혔다 하면 전날에 갑자기 봐. 아, 뭐라고? 그때
그거 좀 그렇다. 그럼 상민스럽지 않다, 그거는. 왜냐면 우리가 같이 사진도 찍고 촬영해서 보내잖아. 그냥 삼민아 뭐 잘 수고했어 이렇게 보내는데 안 봐. 자, 유리가 확실하네. 유리가 살짝 살을 붙였어요. 해명을 할게요. 톡을 안 봐, 한국에 있을 때는. 왜냐면 한국에 있을 때 톡을 보면 그럼 답장을 줘야 돼. 그럼 또 답장이 와. 그럼 그 다음 자 답장할 걸 생각해야 돼. 이런 게 스트레스예요, 맞아요. 모든 전화번호가 1,000명 가까이가 되니까 톡을 요새 너무 자주 보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다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그래서 없어요. 내가 아예 한 명도 대응하지 말자. 근데 유일하게 그 톡을 읽을 때는 언제냐면 해외 촬영을 갔을 때예요. 유일하게 이제 가서 톡을 열면 1,000개가 쌓여. 지금도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지금 900개 내가 보여줄게요. 자, 보세요. 몇 개 있습니까? 999 플러스. 단체방 못 나가는 게. 진짜 990 이게 플러스 더 있어. 999 플러스 있잖아요. 톡을 내가 아예 안 보는 거, 안 열어요. 그럼 왜 깔았어? 그러니까 이게 왜 깔았지? 해외 나가면 이걸 하면 전화가 공짜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쭉 봐. 해외 있을 때 할 일 없어. 그때 유리 걸 보는 거야. 그때 내가 할 일 없을 때 본대. 와, 너무 상처다. 그럼 상처다, 상처. 아니 진짜 그런 거지. 그리고 내가 유리한테 항상 이게 문자를 보내라고. 이런 유리야 문자를 보내. 그런데 문자를 한 번도 안 보내. 재밌게 오빠 여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됐어. 맞아, 맞아. 쎄. 얼마나 재미있는 여자예요? 그래도 재미있게 오빠야? 아니 근데 유리가 야, 이건 짚고 넘어가자, 유리야. 야, 네가 나한테 카톡을 보낸 게 톡, 너가 톡. 비즈니스 카톡이야. 봐봐. 이거 진짜, 형, 봐봐요. 근데 와도 그걸 예민하게 또 우리 와 그렇게. 봐봐요. 수고 많았어요, 이거. 성민이가 보낸 거 있네, 위에 사진 보내고. 이건 이제 뒤늦게. 그래서 형, 어제 끝나고 바로 부산 가는 바람에 고생했어, 유리야. 그러니까 나한테 보낸 톡이 제가 이제 사진 찍고 사진 보내고 수내고 수고했어요. 다른 게 있나 봐봐. 사진 찍고 뭐예요? 사진 찍고 만나, 사진 찍고 뭐예요? 사진 찍고 만나는 거 얘기하지만은 뭐예요? 이게 서운했네. 서운했어? 아니 그래, 문자 내용이었고 다 그냥 수고했어. 오빠 내 거 뭐 이런 얘기가 그래.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삐졌어? 너무 아니야. 그래서 삐졌어? 그래, 너무 문구 그래. 자체가 사무적 문구야. 예. 수고했어요 다 사진이랑. 그랬어? 그러면 아니 유리는 그럼 실제 이상형은 어떻게 돼? 있어 한 명. 이봉원 씨. 아유, 누구? 이봉원 씨가 왜 좋아하냐면 같이 촬영했는데 정말 굉장히 마음이 착하고 순순하고 그 얼굴이 이런 거는 내 스타일 아닌데 사람이 진짜 기뻐. 촬영 쉬는 시간에서도 고기를 구워서 스태프들한테 주고 이런 모습이 너무 반했어. 그래서 반미성 언니한테 내가 아, 남편 진짜 멋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더니 같이 살아봐야 안다고. 자, 이봉원 대 이상민. 하나, 둘, 셋. 이봉원 씨 결혼했으니까 3민. 오. 이봉원은 뭐야 그러면? 이봉원 얘기를 왜 꺼낸 거야? 이봉원 대 자, 다음. 재밌었어요. 이리야, 오늘 역대급이다. 한 명 중 6번.